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11월 30일 오늘 마지막 날이고 또 금요일입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 등락을 거듭하다가 다우존스 마이너스 0.12 소폭 하락했는데요. 적당하니 아래위 꼬리 달았으면서 아래위로 방향성 다진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스닥도 마이너스 0.25% 마찬가지로 20일을 돌파 이후에 강하게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전일 양대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 정도의 모습이다. 아래 윗골이 있으니까 양호 그렇게 판단되고요.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0.81, 20일을 훼손 안 했으니까 좀 낙폭 있어도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독일은 여전히 20일의 저항을 잘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영국은 소폭 상승했는데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중국이 어떻게 반등 시도 좀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자, 전일, 그러니까 엄봉 떨어진 전일 말고 그 전날 밑으로 하락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모습에서 반등 시도 나와서 좀 좋다 그랬는데, 그죠? 바로 대밀려버렸습니다. 마이너스 1.32% 하락. 오늘 추가 하락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 또 발목이 좀 잡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니케이는 전일 0.39% 상승으로 이제 중장기 이평선들 많이 뭉쳐있는 단기 박스권 상단이니까 대본에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주요 포인트다 생각 들고요. 자, 야간 선물시장에서 플러스 0.38%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짜부 큰 규모거든요. 1950계약 선물 매수하면서 상승 마무리했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새벽에 수시로 잠을 깨면서 상승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 미국 시장 보면서 잠을 자고 설쳤습니다. 자, 콜옵션 플러스 8% 11% 이렇게 올라가는 반면에 풋옵션 까지는 것은 16% 뭐 18% 20%씩 빠진다. 왜? 옵션은 가면 갈수록 프리미엄 시간 가치가 자꾸 빠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죠? 아래 위로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콜은 까졌던 거에서 조금 만회되니까 플러스 8% 정도인데 풋은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16% 이상으로 좀 더 하락폭 컸다 그렇게 보여지고, 외국인들이 선물로 우리나라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5-6일 사 모았다가 반등 시도 좀 나오고 이러면 팔아먹는 그런 행태를 좀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금융시장에는 아주 냉정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 한편으로는 약간 부도덕한 행위도 서스럼 없이 자행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전일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공매도 무차입,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려면 증권사에서 빌려서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공매도 때리고 해가지고 과징금 75억 맞았다, 그죠? 그런 뉴스도 보셨죠? 그것뿐입니까? 삼성증권에서는, 그죠? 유령 주식을 직원들한테 배당해가지고 그거를 팔아먹는 행위들. 상당히 우리나라 금융시장 너무 허술하다, 그죠? 너무 허술하다. 강력하게 그런 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뭐 75억이 아니라 그냥 막 영업정지를 때려버리고, 추가로 그런 행위가 또 일어나면 막 뭡니까? 영업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손방망이 처벌 아닌가 싶어서 씁쓸합니다. 그죠? 동시효과 상황 잠깐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너스 1%대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예상되고 있고요. 자, 그에 비하면 LG전자 물론 뭐 청산했습니다만 양호한 흐름이고, 우리 민행 리포트가 리포트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했네요. 우리 닥터K방의 IT 전문 리포터 민행 리포터에 그러면 리포팅 잠깐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리포팅.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전일 11월 29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에 대해 간단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29일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43,15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은 기관의 매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으나 전체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매수량에 비해 삼성전자의 매수량은 매우 작았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장 초반에 21선 위에서 갭상승으로 시작하였지만 장 후반까지 계속 빠져서 마이너스가 되었다가 종가는 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주요 기사로는 삼성전자의 올해 반도체 시설 투자액이 전세계 반도체 업체 시설 투자액의 21%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기사가 있었고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정기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실적이 부진한 IM 사업부의 임원이 감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29일 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0.56% 하락으로 71,50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외국인이 매수하였지만 매수세가 굉장히 약했고 장 초반에는 갭상승으로 61선 위에서 시작하였지만 장중 계속 하락하여 종가는 21선과 5일선에서 마감하였습니다. 하이닉스도 다음 주 인사 개편이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전일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에서 내년 2%대 성장을 예측하는 뉴스가 나와 반도체 관련 삼성과 하이닉스가 하락하였다는 상영님의 레포트가 있었고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마이너스 0.82%로 하락하여 금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LG전자는 전일 대비 1.93% 상승으로 73,80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3일 연속으로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고 기관은 최근 5거래일 중 5일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도 4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도 정배열로 5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주요 기사로는 미래의 먹거리로 내세운 로봇 자율주행에 이공계 석사급 산하 협력을 진행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칩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데 11월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닥터 K방의 IT 리포터 민행의 IT 리포터였습니다. 박수! 자, 닥터 K방은 이 정도 퀄리티가 있어요. 현직 IT 종사자가 아주 자세하게 리포팅 해주는 IT 리포트를 무료로 받아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회계 전문가가 바로 재무제표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고 등등등 각계 전문 인력들이 포진하고 있다. 무료다. 무료 채팅방인데 이 정도 퀄리티다. 어디 가서 돈 주고 카톡 받는 유료방하고도 비교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상황 보면 잠깐만요. 코스피 플러스 0.1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플러스 0.0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닥터K 공식 포트폴리오 두 개로 압축했습니다. LG전자와 현대중공업 그리고 셀트리온은 차익 실현 다 했고요. 현대건설 고려아연 정도만 들고 있는데 고려아연은 지금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 매수세 외국계 매수세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현대건설 전일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으니까 뭐 크게 문제없다. 다 20일 위에 위치하고 있고 고려아연도 여기 20일 지지할 것 예상하고 예측 매수된 것이 44만원까지 목표치 달성하고 난 이후에 일부 차익 실현 물량 이후 지금 홀딩 중인데요.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양양아 들어와 있냐? 복수전 함 해야지. 양양 선수는 닥터K의 제 아내 따라서 추가 상승 따라 들어갔다가 먹은 거 좀 토했습니다. 상관없고요. 항상 배팅입니다. 먹을 수 있고 잃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월말이기 때문에 월말 효과 즉 윈도 드레싱 나올 수 있다. 기관 외국인들 펀드 매니저들 오늘 하루 마지막 날 11월달 실적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락 출발은 잘 안 하는 것이 월말의 윈도 드레싱 효과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미국 중국 G20에서 이제 정상 회담하면서 거의 마무리하는데요. 전 세계의 촉각이 미중 정상회담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 때문에 이 난리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데 엄청난 총칼만 들이대지 않았을 뿐이지 엄청난 견제와 싸움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국제 유가가 감산 기대감 때문에 WTI 2.3% 정도 다시 상승했다. 그리고 오늘 금통이 본회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 아무래도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은데요. 작년에 한 차례 금리 인상하고 난 이후로 지금 1.5% 유지하고 있고 미국과 갭이 상당히 있죠. 미국은 2.25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할 거다. 그런 예상이 시장에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뉴스. 바이오주들 많이 지금 전일 하락했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됨으로 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바이오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신라젠, 바이로메드 이런 쪽에 시총 상위 종목들 쪽에 특히 코스닥 종목에 공매도 집중되고 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공매도 집중되고 있다 이런 뉴스 다 좋은데 저는 그런 거 잘 안 챙겨 보거든요. 솔직히 공매도 뭐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찾아보 들어가면 다 있어요. 안 봅니다. 야, 그런 것도 안 보냐? 예, 안 봐요. 공매도가 많이 때렸든 작게 때렸든 차트에서 다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공매도가 작게 때렸으면 이것을 매도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매도 시그널, 그죠? 우리 닥터케이 방에 또 마이 프렌드 상혁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날 장대 양봉 나는 날 물어봤어요. 어떠냐? 매수는 부담스럽다. 그 이후로 빠져요. 그죠? 부담스럽습니다. 다이렉트로 올랐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는 조짐이 보이면 공매도 하락할 게 눈에 보이니까 공매도 쏠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공매도 매도에 하락에 베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60일선 다이렉트로 60일선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격 좁히로도 간다고요. 그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일 잘 지켜야 된다. 74,000원권 잘 지켜야 되고 강하게 60일 8만원대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되는데 추가 하락하기가 더 좋아 보이는 모양인데 아직까지는 뭐 양호한 흐름으로 지금 동시효과 맞이하고 있네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타비도 반갑고 자 채팅 한번 잠깐 볼까요? 70분 가까이 계신데 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할게요. 자 닥터케 무료 방송인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유료 방송 못지않게 퀄리티 있다고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거든요. 인정할 만하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누를 줄 모른다. 실시간 채팅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오른쪽 중단에 꼽혀 누르시고 좋아요 왼쪽에 보면 누르는 데 있습니다. 누르시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복귀하면 됩니다. 실시! 아이고 참. 자, 최근에 정종훈님, 시원님, 샤샤님, 셀트리온님 다 보이시네요. 반갑습니다. 공부 좀 댓글 남겨주고 계시던데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면 채팅방, 무료 채팅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들었죠? 엄청난 퀄리티 있는 리포팅, 그리고 닥터K의 혼신을 담은 실시간 시그널 다 날아가거든요. 무료예요, 무료. 여러분은 공부만 하시고 같이 함께 하겠다는 열정만 같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장 시작합니다. 자, 장 출발했습니다. 고려아연은 플러스 출발했고요. 현대건설 두 개 갖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겠습니다. 고려아연. 야, 양양 질러버려. 일부 질러. 어저께 우리 복수하러 가자. 일부 질러. 일부 여기 432,000원 정도 오면 질러버려. 일부 현대건설. 현대건설 일단 대기. 나머지 보고 일단 43만원 손절하면 된다 했는데 조금 빨랐는데 어쩔 수 없고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43만 7천까지 확 들어올리잖아 양양아. 선생님 말을 조금만 더 신뢰해 주기를 바란다. 43만 안 깨면 된다 했잖아. 그지? 됐고. 자,
플러스 출발입니다. 코스피 0.13% 플러스 출발. 근데 뭐 어디서 시작인지 눈에 보이지도 않네요. 어디 갔냐? 여기입니다. 찔끄, 그죠? 갭 상승 출발. 코스닥도 갭 상승 출발입니다. 플러스 0.27% 상승 출발. 일단 외국인 소폭이나마 19억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역시 선물이 또 개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좀 곤란한데 외국인이 선물 지금 많이 사뒀거든요. 많이라고는 좀 그렇습니다. 한 12,000개약 지금 사뒀는데 이거 서서히 청산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사가지고 차익 실현하고 있다고요? 세게 패대기 치는 것이 아니라 슬슬슬슬 올라오는 물량들에게 살살살살 떠넘기기 차익 실현 나오고 있다. 이 행태는 여기 이전에 3만 계약을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매수했던 외국인이 장반등할 때 3만 계약 그대로 다 팔아먹었다. 기관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은 저러한 상황에 단기적으로 들어온 헷지 펀드들 다 있어요. 자, 현대건설 보합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아연, 고려아연 어디 갔냐? 고려아연 435,500원 상승 출발입니다. 일단은 양호. 자, 포트폴리오를 두 개 지금 갖고 있거든요. 나머지 청산했어요. 챙기면서 갑니다. 쭉쭉 안 들고 간다고요. 챙겨놓고 딱 기다립니다. 또 들어오길 기다린다고요. 셀트리온 상승 출발하네요. 그죠? 자, 강한 출발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IT 대장들 약간 묶어놨고요. 조선주 좀 올라갔던 거 살짝 씌워주고 있고요. 건설주 살짝 씌워주는 모습 아직 몰라요. 그죠? 그냥 보합권입니다. 현대건설 살짝 묶어놓고 나머지는 조금 강세 출발. 포스코 강세 출발. 자동차가 나르네요. 자동차가 낙폭이 과대하거든요. 좋다기보다 낙폭 과대를 좀 끌어당기고 있고, 증권보험 약하고 유통 약하고, 그죠? 남북경협 비실비실. 야, 부산산업 세유라, 부산산업 잘 봐. 알아서 잘해봐. 배운 만큼 딱 하면 할 수 있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지금 현재 19만천원이 본전이지. 적당히 올라가면 끊으면서 나와. 욕심 부리지 말고. 등락 심해. 본인이 할 만한 종목 아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된다. 본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등락이 심해. 주식 4개월 차가 하기 부담스러운 종목이다. 자, 코스피 마이너스 한 6, 7억대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한 2억대 매도. 자, 외국인 20억대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세 이어진다는 거 양호. 베시스 0.13. 자, 상승 출발한 거 지키지 못하고 현재 밀리고 있어요. 개인이 이렇게 사면 안 돼요.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샀냐? 미국 올라갔다고 또 위쪽으로 산다고? 많이는 안 올랐잖아. 그죠? 뭐 기대감 위로 배팅하면 밑으로 조져요. 일단 그런 형국입니다. 못 올라가게 틀어막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2100 잘 지켜야 됩니다. 2100 잘 지켜야 되고, 여기 전일 저점인 695 잘 지켜야 돼요. 코스닥. 자, 둘 다 동이 20일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잘 지켜봐야 돼요. 지금 긴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미국 선물 상황 지금 보시게 되면 다우 선물 마이너스 0.12, 그리고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15, 뭐 양호한 정도입니다. 마이너스 0.5, 뭐 0.8 이렇게 내려가는지만 잘 살펴보셔라. 나머진 별 문제 없다. 자, 금이 살짝 오르려고 반등 시도하려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기름값은 뭐 잠깐 올랐다는데 낙폭 너무 심해요. 그리고 나중에 중국 개장해서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둘 다 플러스. 발음 구립니다. 둘 다 플러스. 현대건설 플러스. 자,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으나 상관없어요.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 살만하거든. 보이십니까? 낙폭 컸고 반등해냈다고. 이런 데서 안 산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데 사고 싶죠? No! 돌파해내고 딱 눌려주는 여기서 산다고요. 여기 딱 사자마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주식을 조금 할 줄 알면, 야, 살만하네. 여기 들어갔는데 어떠냐 이러면, 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사람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살만하네. 딱 그런다고요. 그러나 여기가 단기 목표치는 57,000원, 여기 60일과 120일에 저항권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먹으러 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도달 안 했기 때문에 더 홀딩.
고려 아연, 야, 등락이 좀 있네요. 44만 원권이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강한 저항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20일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43만원 42만 5천원만 잘 지지한다면 별 무리 없이 왔다갔다 하다가 추가 돌파 시도 나오면 44만원 위로 뛰어넘는 45만원 정도권 이상 갈 수 있어 보이지 않느냐. 최근에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보이고 있고 전일은 기관이 많이 쓸어 담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LG전자 목표치 인근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 매도했습니다. 기다릴 겁니다. 현대중공업도 더 처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셀트리온, 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가 안 좋아요. 25만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으면 쭉 더 올라가야 되는데 대번 밀렸어요. 여기 25만원대 강력한 저항대거든요. 이 음봉 때문에 지금 매수세, 지금 저는 매수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잘 지켜봐야 돼요. 밑으로 빠지기가 더 쉽거든요. 강한 매도세, 그죠? 전일 기관 외국인 패대기를 쳤네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세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밑으로 처질 확률이 더 높댔죠. 처지고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못 올라간다 그랬어. 왜?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랐는데 여기서 붕 더 간다고요? No. 그죠? 여기가 털에 막혀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단기 접근하실 분들은 접근하지 마셔라. 밑으로 세게 처지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셔라. 바이오즈 오늘 살짝 플러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20일 깼기 때문에 별로예요. 하이닉스 20일 밑으로 쳐지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별로입니다. LG전자가 좋다 그랬어요. 양호합니다. 그죠? 삼성 SDI도 많이 쳐졌기 때문에 아직 멀었고, 자, 삼성 전기도 많이 쳐졌기 때문에 멀었어요. 별로입니다. 현대차 강력하게 이제 돌파 시도 나오네요. 20일 돌파했습니다. 돌파했어? 지켜봅니다. 돌파하고 눌려주고 왔다 갔다 좀 하고 난 다음에, 시간 좀 더 가지고 난 다음에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별로거든요. 밑에 하락 낙폭가대예요. 기아차 일단 패스. 현대모비스 별로. 그죠? 통신주 한번 봅시다. 통신주. 야, 삼성 엔지니어링. 야, 그죠? 좋아요. 아, 실컷 해놓고 이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게 너무 아까워요. 복만은 김여사님이 들어와 먹었어요. 자, 세율이 빨리 보자. 부산산업. 자, 여기 안 깨면 좀 들고 가. 미리 끊어도 상관없는데 172,000원까지 나는 손실 인정하겠다 하면 여기 깨질 때까지 홀딩. 그거 아니고 그냥 짧게 손실 보고 말겠다 하면 여기 정도 깨지면 184,000원 182,000원 정도 깨지면 끊고 나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리고 만약에 강하게 반등 나오면 적당히 끊고 나와. 본인 본전 가격 정도 갈 수 있어 보이거든. 전일 교장실에 불려갔다면서 불려갔는지 보고하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끊으라고 나는 아침에 말했어. 19만 4천원. 본인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잘 했었어야 돼. 그러면 절반은 플러스로 청산해내고 더 밀린다 싶으면 3분의 1 내지는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더 던지고 위로 반등할 때 다 던지고 나오면 손실 별로 없잖아. 플러스로 잘 빠져나오는 건데. 알겠지? 그리고 신세계 유약 늦었으니까 여기서 반등하는지 여부만 잘 살펴봐. 28만원 꼭대기 샀어요. 단기 꼭대기 여기서 사면 안 돼. 그러니까 남북경협, 야, 두산파켓 이거 뭐야. 이거 대박. 접근 금지입니다. 이제 박살났어요. 여기 깨졌어요. 안 돼. 현대건설 일단 양호. 자, 양이는 아까 살아있는데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다. 한번 보자. 명상 하다 다시 잠들었다고. 아이고 양양아. 아,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지금 별거 없고 시장 한번 딱 보고 오늘 금리 인상 가능성 있는 금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망 좀 하십시오. 금리 인상한다 했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돼요. 근데 데미지를 적게 시장에 주기 위해서 뜸도 들였잖아요. 그죠? 저번 달에도 뜸 들이고 아마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좀 그러네 이러면서 뜸을 들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뉴스에 보면 한국은행에 혼자 독박 쓰게 하기 싫어서 정부가 그 부담감을 좀 들어주기 위해서 슬슬슬 정부도 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식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거의 뭐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중립적인 금리까지 어느 정도 온 거 아니냐. 이 발언, 제롬 파월, 맞죠? 제롬 파월, FED 의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풍풍 불고 있는데 미중 간의 무역 마찰 종식까지는 안 되더라도 서로 조금 양보한다는 그런 좋은 합의안이 나온다면 시장 터널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하락 강하게 하기보다는 아마 반등 쪽으로 시장이 지금 큰 메이저들이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닥터K도 숟가락 꼽았습니다. 닥터K 숟가락 기법. 외국인들 막 매수 들어오고 하면 숟가락 꼽아요. 외국인 3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6천억 규모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쉽게 안 주는 겁니다. 지금 쉽게. 미국에 훈풍 불고 하는데 위로 개인들이 선물 달라들거든요. 미리 외국인 여기 앞에 12,000~23,000 계약 정도 선물 매수해놨어요. 올라오는 거 그냥 개인한테 떠는 겁니다. 야,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 올라갈 것 같지. 나 미리 사놨어, 선물. 살래? 응, 형님아. 그래, 알았어. 살살살살 팔아주는 겁니다. 살살. 그래서 팔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서 미리 선침해 놓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며칠 띄우면서. 그죠? 수익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여기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20일부터 26일까지. 여기 임금부터 여기 26일까지. 그지? 그죠? 여기 임금까지 사 모았던 거 여기에서 팔아먹으면 산수할 줄 알면 이 플러스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 내면서. 그죠? 마이너스 원래 1,600 계약씩 나오고 하면 밑으로 박살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눌러. 예이야. 박살나야 돼. 그러면 뭐다? 전일도 그렇고 전전일도 그렇고 올라오는 거에 대놓고 살살살살 그냥 살라는 애들한테 살살살살 떠넘겨주는 거라고요. 대박 밑으로 패대기 치는 게 아니라 9,000 계약 팔았어 어저께. 그러다 막판에 5,000 계약 땡겼습니다. 5,000 계약으로 살살살살 그냥 넘겨준다고요. 살래? 오케이 오케이. 내가 사놓은 거 살짝 넘겨줄게. 이거라고요. 이거 대박 때리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거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닥터K는 선물 옵션 13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피눈물 나면서 깨져봤기 때문에 이런 페이크라든지 시장 판단 장점이 있다. 닥터K의 최고의 강점이다. 지수 향방 잘 맞춰낸다. 닥터K의 강점이라 말씀드립니다. 주식 전문가라고 방송하는 분들도 선물 옵션 실전으로 안 해보면 몰라요. 돈으로 안 깨져보면요. 모릅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1, 2위 때리 패면서, 그죠? 지수 살짝 묶어놨어요. 그렇게 나쁜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2100 안 깨면 양호하고요. 여기도 전일 저점 권역인 695 라인 정도만 안 깨면 큰 무리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정도 적당하니 멈춰주면 별 무리 없는 상황이다. 지금 눈치보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눈치보기입니다. 조선 강세, 건설 뭐 비교적 강세, 철강, 자동차 낙폭가됩니다. 이거 뭐 아쉬워할 거 없어요. 얼마나 빠진 줄 아십니까? 그죠? 제약바이오 전일 낙폭 컸기 때문에 약간 반발 매수세 정도. 제약바이오 별로예요. 셀트리온에 집중하자 그랬습니다. 나머지 별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세유라 신세계 반등한다 야. 좀 더 버텨봐. 신세계는 잡주는 아니니까 좀 더 버텨봐. 단기 꼭대기 들어가서 그렇지. 그지? 너무 힘들어하지 마. 이럴 수도 있고 벌 수도 있는 거야. 그것에 단련이 돼야만 평정심을 빨리 찾고 비교적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어. 그게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야.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게 하루아침에. 자, 현대건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려아연 가지고 있으니까
셀트리는 이쪽으로 내려와라. 아직까지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놔둬야지. 아무리 셀트리온 보초 방송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 위주로 해야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치고 박살난 거 있습니까? 먹었어요 다 어저께. 챙겨 나옵니다. 챙기고 갑니다. 챙기고. 시장이 끝내주는 장 아니에요. 배트 짧게 딱 잡고 먹었다 싶으면 적당하니, 그렇다고 너무 뭐 단타 안 칩니다. 끌고 갈 만큼 끌고 갑니다. 셀트리온도 두 번의 최근에 매매에 의해서 15% 이상 먹었어요. 오기 누님 요새 바쁘다면서요. 고려아연이 뭡니까 이거, 그죠? 막 땡겼다. 대번 또 밀리네. 야, 참. 약간 고점 부위에서 좀 부담감 느끼는 건가요? 25만원에 일부가 아니고 제법 많이 매도했었어야죠. 그죠? 운봉 이렇게 신나게 떨어지는데 일부 말고 제법 많이 매도해야 된다고요. 떨어질 게 눈에 억수로 보이거든요. 여기서 매도해라 그랬습니다. 그죠? 아침에 방송 들었던 분들, 여기서 매도. 다 매도는 아니지만, 그죠? 매도. 끊어 나간다. 도쳐지면 좀 더 끊고, 여기 깨지면 더 던져야 돼요. 그죠? 그리고 주워 담아 넣으면 돼요. 나중에 언제? 저는 22만 8천, 9천원 오면 넣으랍니다. 지금 안 넣어요. 앞에 음봉이 너무 커요. 앞에 음봉 너무 커요. 대본 들어올린다고요? 희한해요, 모양. 그 모양 희한하다고요. 시총 3입니다. 그렇게 용납을 안 해줄 겁니다. 공매도든 뭐든, 그죠? 여기 빠지는 거 보고, 그죠? 매도 뭐 안 때렸겠습니까? 한번 살펴볼까? 공매도. 됐습니다. 살펴보고 싶지도 않고요. 차익 실현이든, 그죠? 공매도든 빠지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면 제법 물량 축소하는 게 낫다 생각하고 밑으로 더 처지기가 쉬워 보이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모양 그래요. 여기 42만 5천원까지 강하게 돌파하고 눌려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왔다갔다 하다 힘없이 처지면 밑으로 처질 가능성 더 있습니다. 김윤사님 어서오시고. 야, 고려아연 양양아 이거 어떻게 했냐? 사라 했는데 샀냐? 어떻게 했냐? 만약에 일부 샀다면 여기 내려오는 거 리바운드 넣을 때 다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샀다면 처지고 있는데,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량 더 축소하십시오. 가지고 있는 분들, 안 던진 분 계시면 물량 축소하십시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차익 실현하십시오. 야, 살아있다가 금방 축소하라냐? 네. 살 수 있는 시그널 나왔다가 깨시면 그냥 바로 손절도 가능한 것이고, 차익 실현하라 그럽니다. 밑에서 잡았거든. 여기서 잡았어요. 종가에. 42만 4천원. 여기서 일부 끊었고, 그죠? 다시 갈 수 있는 모양에서 어저께 양양 선수는 다 청산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사보자 했는데, 만약에 샀다면 기다려. 여기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려. 얼마 아니야, 그거.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여기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여기 일부 축소했고 더 축소하십시오.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밑에서 반등 나오면 다시 집어넣습니다. 야, 현대건설도 좀 처지네. 54,000원 깨는지 여부 잘 살펴보십시오. 54,000원 밑으로 세게 깨면 청산 들어가십시오.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여기 안 깨면 좀 더 홀딩하세요. 외국인 선물 매도세 그리고 현물 매도세. 자, 여기 저항권인데 이 길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쉽사리 주지 않습니다. 개인이 현물 선물 다 사고 있거든요. 어저께 LG전자 매도 원했다면
시장이 지금 거시기 하니까 저항권까지 왔거든요. 여기 73,500원 깨고 내려온다 싶으면 절반 이상씩 던져 가십시오. 여기서 지금 3분의 1 던지고요. 여기 깨지면 3분의 1 더 던지고 더 비실비실한다. 차익 실현 다 하십시오. 챙기십시오. 토해내지 마세요. 지금 3분의 1 던지고 여기 처지면 또 3분의 1 던지고 더 처진다 싶으면 다 던져버리세요. 여기 위로 올라간다 싶으면 좀 더 지켜보고. 시장이 밑으로 처지면 안 돼요. 한번 내려갔다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로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이 선물 매수 들어오잖아요. 죽으라고 밑으로 한번 때릴 것 같아요. 죽어 이러면서. 그래서 손절 두두둑 넣거나 아니면 물량 계속 매수 물량 더 들어오면 더 때릴 겁니다. 아마 포기하면 적당히 가다가 위로 올라올 가능성 높아요. 그리고 관망해라 했습니다. 금통이 발표 어떻게 날지 몰라요. 관망하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만 잘 컨트롤 하십시오. 셀트리온 매수 자제 의견 드립니다. 셀트리온 더 버티고 볼 겁니다. 여기 정도 22만 7천원 8천원 오면 생각해 볼 텐데 어저께 음봉이 너무 커요. 25만원대 저항해서 대번 밀렸습니다. 갭 상승해서 위로 가야 되거든요. 밑으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때리 밀렸어요. 24만 2천원권 돌파하고 눌려주고 이런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상승으로 점치기 힘들고 지금 조정 좀 받을 것 같아요.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지금 자제합니다. 저는 자제할 겁니다. 22만 9천원 7천원 이 정도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평선 다 돌려내고 어떤 식으로 자 최근에는 이렇게 돌려내는 돌파하는 모습에서 들어가고 그냥 사자마자 8% 먹었고요. 15일날은 그죠? 이렇게 갭 상승 이후에 눌려주는 이런 데서 포인트 나와가지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켜볼 겁니다. 지금은 저는 안 달라들 겁니다. 가도 상관없어요. 잘못하면 물려요. 밑으로 쳐지면서 먹을 만큼 먹었어요. 여기서 8% 여기서 한 8% 이렇게 먹었으면 됐죠. 16% 먹었습니다. 그리고 끊고 나와요. 손실 안 보고 16% 딱 챙겨먹고 나온다고요. 그냥 안 두드려 맞고. 그게 잘하는 거겠습니까? 그냥 39만원 가는 거 다 두드려 맞고 중장기라고 여기가 다 두드려 맞고 여기까지 19만 7천까지 그대로 아무 조치하지 않고 다 두드려 맞고 있는 게 잘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게 잘하는 건지 뭐가 잘하는 건지. 31만원에 단기적으로 10몇% 올라갔으니까 8일 올랐으니까 시총 3이니까 끊고 놓으셔라. 끊고 놓으셔라. 그 이후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대로 빠졌어요. 그리고 이날 이야기합니다. 11월 15일날 사자고 사과 먹어요. 여기 사면서 22만 7천에 팔아라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팔아요. 증인들이 있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날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사자마자 8% 날아가요. 어떤 게 잘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해내서 문제지. 못해내서 문제입니다. 해낸 다음에 그게 100번 잘하는 겁니다. 양이야 있으면 1번 있으면 1번 지금까지 현금 100% 같으면 조금 더 대기해 보십시오. 뭐 썩 좋아 보이는 게 잘 없어요. 그냥 들고 있는 것만 컨트롤 하랍니다. 썩 없어. 쭉 돌려봐도 특별한 게 잘 안 보여요. 여기 있는 거 위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닥터K가 여기 있는 관심 종목,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들 뽑아놓고, 여기를 돌려보면서 괜찮아 보이는, 추세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뽑아놓은 거거든요. 여기 안에서 적당하니 수급 다 좋은 것만 딱 뽑아놨어요. 그죠? 여기 안에서 적당히 골라보시기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종목들을 이렇게 딱 펴놓고 여기서 입맛에 맞게 한번 골라보시라고 펴놨습니다. 아무래도 퍼시픽 돌파 이후에 그죠? 조금 눌리고 있는 정도고 이격이 커요. 이격이 크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살 수 있다가 날랐어요. 밑에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더 눌려줘야 돼. 전일 너무 크게 빠졌는데 SK텔레콤 눌려주면 들어갈 겁니다. 엔소프트 미쳐가지고 날아갑니다. 아 미치겠어요.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았는데 다시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은 게 너무 아까워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눌려주면 45만원권 되면 눌려주면 사고 싶은데 안 눌려주네. 그냥 날아가네. 야 삼성화재 27만원권에서 29만원 박스권이라 했습니다. 여기 사고 여기서 팔고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대로 매치 다 되는 겁니다. 단타 다 가능한 거예요. DB손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66,000원에서 74,000원권 박스권입니다. 그죠? 포스캠텍 전일 지우가 들어갔다 그랬는데 참 60일 밑에서 하는 걸 별로 좋지 않다 그랬는데 일단 올라가네요. 올라가고 7만원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보면 되겠네요. 양양이 왔네. 양양아 지금 상태 지금 포트폴리오 상태 현대건설 하나만 갖고 있냐 아니면 아까 고려하연 좀 사라 해가지고 샀냐 어떻게 됐냐 이야기 빨리 해봐. 자 자신이 손절 딱 어떻게 여기 깨지면 손절하겠다고 딱 각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대표 선수 지우 선수가 좀 빠른 듯한데 여기 쌍바닥이니까 손절하려 합니다. 여기 깨지면 그것 각오돼 있으면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버릇을 조금 더 여기 위에 올라타면 하는 플러스를 드리면 좋겠다는 거를 지우야 이야기하고 싶은데 듣고 있냐 바쁘냐 바쁘냐. 근데 자기는 이 종목의 흐름을 너무 잘 아는 거지 지지저항 딱 꺼놨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꺼놨어. 그래서 관심 있게 보자는 겁니다. 됐어요. 고려하연 45만 5천원 됐다고? 45만 5천원이 없는데 무슨 45만 5천원 43만 5천원 말하는 거 아니야? 다시 이야기해봐. 43만 5천원 아니야 그래. 야 야 혼날래? 야 운이 너 운이 왜 그래 없냐. 아, 이 딱 체질되고 좀 위로 쭉쭉 가주면 좋은데. 아, 참. 지금 나한테 짜증내는 거냐? 어? 진정? 나한테 짜증내는 거냐? 야, 씨. 현대건설도 빠지고, 야. 짜증나겠다, 님, 지금. 아. 크게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하이닉스 지금 많이 추가 하락하고 있어요. 안 좋아요. 여기 60일에 헤딩하고 내려온 겁니다. 사면 안 돼요. 사자고 이야기한 적 한도 없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사자 그랬어. LG전자 사서 먹었어요. 사서 올라갑니다. 이런 거 해야 돼 여러분들. 유료 회원 서비스 없는데 유료 회원보다 훨씬 끝내준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유료방에서 깨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수익 났다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최은희님이 오자마자 7% 수익 나가 너무 좋다. 두 번째 매수했는데 또 수익 난다. 맞은 맞다 이야기 좀 해 줘 보십시오. 무료 채팅방 초대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무료 채팅방인데 유료방에서 깨져가지고 온 분들이 플러스 나는 그런 곳입니다. 돈 안 받아요. 돈은 다음에 받을 겁니다. 지금은 유료 서비스 안 합니다. 무료, 무조건 무료로 합니다. 지금은. 채팅방 왔는데 돈 달라, 유료 가입하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떳떳하게 다음에 유료로 할 겁니다. 이렇게 딱 매달 며칠부터 유료로 합니다. 딱 이렇게 합니다. 비겁하게 숨을 이유도 없고. 그죠? 지금 장중방송에서 추천도 하고 있고 무료 채팅방에서
무료 채팅방에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자하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리딩 방송 아니다 참고로만 해라고 밑에 우측 하단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괜찮다 싶으시면 참고로 하는 그런 채팅방 그리고 방송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증해 보시고요. 방송 실시간 방송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하나도 안 빼고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왔다갔다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들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보십시오. 11월 15일하고 그 다음 8% 오른 날하고 싸 하는지 안하는지 보시면 돼요. 자 최은희님 다 던져. LG전자 다 던져. 들어가지마. 올만큼 왔습니다. 74,500원 올만큼 왔다고요. 다 던져. 무료 채팅방 공부 열심히 하시면 제가 초대합니다. 아무나 안 받아들여요. 아까 아침에 IT 리포팅 한거 봤죠? 수준 끝내줘요. 50만 죽어도 그런 방 못 들어와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댓글 남기시고 닥터K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주식 기초 강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녹화 방송에 올려놓을 겁니다. 들어가 공부하시고 채팅 남길지 모른다 댓글 남길지 모른다 하시면 우측 그러니까 아래 핸드폰을 본다면 아래에서 위로 쭉쭉쭉쭉 올리면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댓글 다는 데 있어요. 공부한 거 확인이 돼야 공부를 한 사람을 제가 모십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초대를 안 합니다. 생각대로님 반갑습니다. 지드래곤 지곤드레 지드래곤 아니네요. 그죠? 모든 유튜브 방송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죠? 무료인데 누가 이렇게 합니까?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료라고 우습게 보신 분 없겠지만 자신 있어요. 확률 80% 넘어갑니다. 지수 다 맞춰버려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사자마자 가는 게 80% 이상입니다. 양양이 경고 1회 짜증나 그래서 나한테 아이고 아 고려하연 야 양양아 응? 어떡하면 좋냐 어떡하면 아니 이게 나쁘단 게 아니라 이 좀 이 핀트가 맞아주면 좋은데 양양이하고 핀트가 조금 안 맞으려 그래.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진짜 기다려 딱 이번에 빨리 팔지마. 42만 오면 더 실어버려. 좀 이따가 지금 싫지마. 얼마 샀어 빨리 올려봐봐.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동급 최강 양이가 29살짜리 취업준비생입니다. 늦게까지 공부하고 고시원에서 공부하면서 한번 해보겠다고 공부하니까 제가 밀착마크 하는 겁니다. 돈 10원도 안 받았어요. 포트폴리오 밀착마크 중입니다. 풀빵 때려가지고 얼마 먹은 줄 알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풀빵 때려가지고 여기서 45만원에서 55만원 가가 팔았어요. 양양선수는 좀 뒤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보단 조금 작게 먹었지만 그죠? 때로는 풀빵 때로는 과감하게 현대건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죠? 추가 매수한 물량 때문에 현대건설 영양가 지금 다른 분들은 많이 먹었는데 양양 선수는 한번 챙겨 먹은 거 있었고 이거 추가로 많이 들어가고 지금 영양가 없는데 양양아 우리 영양 실적 걸리면 안 되잖아. 아직까지 양호다. 오일도 안 깼어. 너무 쫄지 마. 고려하연 이거 20일 요거 지키면 되니까 42만 5천원 안 깨지면 일단 양호야. 외국인들 많이 사고 있지. 그지? 9일 동안 샀다. 그럼 9일 동안 여기 인근이야 치자. 평균 단가 여기밖에 안 돼. 40만원과 44만원 아니야. 42만원 단순 계산. 여기를 지킨다니까 딱 지키면서 올라가잖아. 쫄지 말고 42만원 오면 더 질러버려. 기다렸다. 뭐 댓글 감사합니다. 지수 폭락을 도망을 안 가요. 지수 폭락을 세 번이나 맞췄는데 왜 도망갑니까? 여기서 현금 100%
여기 다 피해내고요. 다시 좀 사고 팔고 하다 또 현금 100% 다 피해내고 이날 그 다음날 올라간다 그랬어. 또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인근에서 또 올라간다 그러고 여기 인근에서 또 올라간다 그랬어. 올라가고 다 맞춰내는데 왜 도망갑니까? 그죠? 겸손하지 못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도망갈 것 같으면 실시간으로 안 올려요. 하질 않아요. 자, 양양이 포트폴리오 한번 올려봐봐. 내한테 포트폴리오 한번 올려봐봐. 그래서 제가 저 양양이를 동급 체급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엄청나게 강한데 현재까지는 좀 안 맞아. 왜냐하면 지금 핸드폰으로만 매매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잘 보기 힘들고 이제 12월 달 되면 집에 가면 좀 나아지겠지. 양양아 조금만 더 잘해보자. 야, 양양 고려아이는 왜 그래 한꺼번에 많이 샀어? 그러면 안 돼. 내가 확 찔러라 그런 말은 안 했다 분명히. 한꺼번에 500 사면 어떡해. 한 1,200부터 사사사 들어가야지. 너가 착각했냐? 사버려 이래가지고 많이 사라는 줄 착각했냐? 난 그 뜻 아니다. 진짜로. 면피하는 거 아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진짜로. 지금 따라 들어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종훈님은 언제 이 종가에 사가지고 종가에 고려아연 사겠다 했던 분 아닙니까 혹시? 좀 머리 좀 좋은데 맞는 것 같은데 이틀 전에 어떤 거 살까요? 고려아연요. 고려아연 샀던 분 맞다. 맞은 맞다. 그럼 여기 위에서 좀 잘 팔았어야 되는데 방송도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좀 전에는 가지고 계신 분이면 좀 청산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뭐 32만원 432,000원 여기 아침 사라는 이야기 듣고 뭐 샀는 것 같은데 42만원까지는 조금 한번 버텨봐야 됩니다. 저는 한 5% 정도 마이너스 되면 손절해요. 그러니까 뭐 20% 마이너스 이런 거 없어요. 끊어버립니다 그냥. 양이가 지금 한 400 정도 남았겠네. 그거 들고 있어. 어제 매도하고 오늘 매수했다. 끝.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여기 사서 여기 적당히 매도하고 챙겨 먹잖아. 사자마자 4% 갔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갔다. 재수가 안 받아가지고 밑에 처지는데 42만원에 추가 매수 또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전략이에요 일단. 양양 42만 오면 고려아연 사는 만큼 질러버리든지 성부 걸어. 알겠지? 또 깨지면 어쩔 수 없어. 현대건설 좀 더 들어간다. 좀 더 들어간다 이거. 아 가야돼요 이제. 가야될 때 됐습니다. 셀트리온은 여기 위로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야 되는데 이평선들 다 막혀있으니까 242,000원 여기가 강한 저항대 될 가능성 높아요. 여기를 돌파하고 딱 눌려주고 왔다갔다 하면서 올라가야 올라가는 건데 꼭다리니까 저는 안 할랍니다. 저는 안 할래요. 단기 꼭다리에요. 단기 고점대입니다. 올라가기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일단 그래 보여요. 뭐 어디보다? 25만원보다. 그러니까 먹을 거 지금 물론 만원이니까 뭐 그죠? 몇 프로입니까? 만원이면 뭐 한 4% 정도 됩니까? 빠지면 더 빠지니까 싫어요. 자 코스피 다행히
밑으로 추가 안 쳐지고 위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배당순위 5위. 여기서 여기 끝내주기 잘 먹고, 그죠? 여기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좋았는데, 그죠? 끊어내고, 그죠? 내가 양양이한테 너무 승부를 걸게 만드는 것 같아. 솔직히 좀 미안하다, 양양아.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냐면 너를 특급 트레이더로 키우고 싶거든. 그럼 여기서 쫓아가가지고 먹어내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네가 깨지니까 잽싸게 끊었잖아. 그래서 너는 대표 선수 상비군으로 내가 임명한다 그랬어. 너가 여기가 깨진 순간 안 지켜보고 올라탔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 사자마자 깨지진 않았잖아. 올라가는 거 보다가 밑에 확 쳐지니까 끊어버릴 줄 알잖아. 그러니까 너는 조금만 더 하면 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용기 가지자. 괜찮아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신경 쓰이게 얘가 조금 그래. 마음 별로 안 좋다. 현대건설은 54,000원 여기권 안 깨진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당히 청산했었어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이 별로 안 좋네. 그죠? 세율아, 적당히 알아서 해야 되겠다. 올라가기보다는 처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182,000원, 3,000원 깨지면 밑으로 더 추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판단 잘해야 돼. 172,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 몇 프로 더 빠지냐?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본인이 알아서 잘 판단해. 이거는 제가 추천한 거 아니에요. 신세계도 버틸 만큼 버텼는데 여기 20일 깨지면 안 좋다. 알아서 판단해 그거. 손 아파. 제가 터널 증후군이 있는 남자거든요. 손 아파. 클릭질 많이 했다 손 아파요. 아휴 참. 자, 외국인 매수세 전환입니다. 양호 일단 좋아요. 코스닥도 그렇고. 자, 선물 개인이 좀 줄어들었죠. 외국인 살짝 들어올립니다. 양호 이거 확 들어올리면서 개인이 밑으로 처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손바뀜 하면 좋아요. 그죠? 자, 외국인이 싹 들어올립니다 갑자기. 아, 손 아파. 일단 좋아요. 자, 2100 안 깨지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자, 695 안 깨지면 돼요. 자, 어떻게 돼야 된다? 요거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딱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계시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1972분이죠. 2000명 되면 닥터케이 서울로 찾아갑니다. 서울에서 강연회 할 거예요. 자기 유료방 모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강연회하고 비교를 말아주십시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부터 12까지 주식으로 1억 만들기 필살기 여러분들 드릴 겁니다. 닥터케이 13년 동안의 피눈물 섞인 거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단 수강료는 있습니다. 공짜로 드릴 수 없어요. 그거는. 그죠? 수강료 아깝지 않게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크로스 나면 선물 이거 플러스권으로 바뀌고 얘들 마이너스 되고 이거 확대되면 굿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거 하나 딱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12월 22일입니다. 서울인데요. 서울역에서 아마 할 생각입니다. 컨퍼런스, 서울역 그 강의실 대여한 데가 있더라고요.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한번 가보겠다. 한번 제가 한번 체크해봅시다. 7번 눌러 예이야.
딴 거 내가 제끼고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몇 분이 나오고 싶어 하는지. 72분 계신데 한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뭐 3명, 4명 한번 때려치울게요.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다우존스, 자, 여기 마이너스 막 0.5 이렇게 빠지지만 않으면 별 무리 없어요. 그거 체크하시고 장 10시 반 돼가지고 중국 처지는지 안 처지는지 살피시고 오늘 바빠요. 그죠? 11시 돼가지고 금통이 금리 인상 딱 나왔는데 뭐 반응 어떻게 하는지 시장 반응 보시고 그래서 오늘 적극적으로 달라들지 마시라. 그리고 웬만하면 뭡니까? 종목 괜찮은 종목들 외국인들 들어오는 종목들 지금 현대건설하고 코리아연 잡았기 때문에 오늘 윈도 드러싱 넣은다면 이거 뭐 심하게 패대기 치기보다는 한번 끌어당길 가능성 높다. 양양아 무슨 말인지 아냐? 쉽게 던지지 마. 쉽게 던지지 마. 칼 같은 매도는 좋은데 그지? 손절도 손절폭을 어느 정도 정해놔야 되는 거야. 그지? 경험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돼. 자, 몇 분 7번 누르는 거 한번 봅시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5분이네. 15분 좀 작은데요. 16. 40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40석인데, 여러분들, 제가 책자 하나 드릴 거예요. 책자라면 너무 거창하고, 그것만 달달달 외워도, 주식, 그거 실천만 할 줄 알면 돼. 실천, 아는 걸 실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거 실천 안 해서 그렇다고요. 대단한 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자, 뭐라고요? 저항권에 오니까 LG전자 저항권에 오니까 챙겨 나가고요. 여기 더 추가 하락할 것 같으니까 수익 잘 챙겨 나가기 위해서 다 던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최은희님 다 던졌다 안 던졌다? 다 던졌으면 1번 다 던지라고. 안 토해낸다고요. 셀트리온 어떻게 한다? 셀트리온 어떻게 한다? 안 토해내.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끊고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다 패스하다가 여기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끊고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안 두드려 맞아. 안 토해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너무나 쉽지만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방법 머릿속에 팍팍 박히게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간 빼놓으십시오. 12월 22일입니다 닥터 K 양산에 삽니다. 양산에. 경남 양산. 양산이 어디야? 통도사 있는 곳. 그죠? 부산 바로 옆에 붙은 요새 핫한 도시. 공기 좋은 도시. 닥터K가 여러분들 눈물 닦아드리겠다고 내 니 눈 딱 하고 싶어서 13년 동안의 모든 노하우 무료로 퍼드리고 있습니다. 인정되십니까? 유료에 밀리지 않다 자신감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방송 일정 있습니다. 보시고 구독 안 하셨다 구독 누르시고요. 모든 종 모든 알림 수신 종 딸랑딸랑 울리게 해놓으시고 무료 채강 유료도 한번 맞짱 떠보자. 자신감 가지고 하는 방송이니까 검증해 보시고요. 실시간 방송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1년 9개월치 물론 실시간 다 한 거는 1년 9개월치 안 됩니다. 방송 시작한 게 그때부터인데 다 올려놨어요. 검증해 보시고 제시했던 시그널 제시했던 시장의 뷰 맞는지 틀린지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맞다 볼만하다 무료니까 추천하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닥터K라고 지가 무료 최강이라는데 들을만 하더라. 날려주십시오.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 또 날려주세요. 침이 고여가지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무료 방송 아닙니까? 저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죠? 슈퍼챗 채팅란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누르면 슈퍼챗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힘이 나겠죠. 후원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광고 나올 때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돼요. 요새 한 3천원 정도밖에 못 벌어요. 하루에 방송 이렇게 많이 하는데 광고 나오면 열중 쉬어다고 좀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추천 방송 보시고요.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